추석철이라 또 안전이 염려가 되는 시즌이죠, 지금. 그럼. 비상이지 뭐 조금. 지난해 여름에 380만 명이 왔대요, 제주도로. 네. 그러면 또 우리 추석철 안전검진차 주말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 지역에서는 또 여기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혹시 우리 동문들이 아니 뭐야. 네. 아 카메라를 막으면서. 동호비서가 이제 필드 현장을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일단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제 조성호 비서가 이제 휠체어도 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좀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야 될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좀 체크하는 그런 약간 백업 역할을 하고자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가게 지원 됐습니다. 지원 나오신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했습니다. 예. 헌수반. 여기 왼쪽에 있어. 헌수반. 여기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습니다. 어. 맨손으로 온 게 아니고 오늘은 일일이 배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 관광철이고 하니까 예. 좀 눈이 피로하시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죠. 뉴스 화면이 나오네요, 그죠? 예. 비타민 드시고 예. 우루산? 저 다음번에 우루산 담장역이요? 아 여기 뒤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큰 역할 해주시고 계신데 그 보람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살 빠지겠다. 왜 이렇게 바빠요? 아 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혼자 뭐 하시는 거죠? 운동하고 있나? 경사로는 없어요? 경사로는 없고 예. 여기 지금 아까 목발로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네. 목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계단이 지금 24개 정도 되니까 24개요? 아, 휠체어가 올라갈 그게 없구나. 아, 계단 개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 아 계단 개수를 센 거예요, 지금? 에이.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데는 또 처음 보네. 어? 들어갈 건가? 네. 자, 가시겠죠. 예. 아, 더운 데 힘드시겠네. 예. 야, 계단으로 저 가기 야, 어려울 텐데. 어려워, 위험하다, 이거. 여기를 하나 짚으시는 게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훨씬. 우리 조교사님이 좀 어부시지. 휠체어를 타야 되는지, 목발을 짚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서 김태현 비서관에서 연락을 하는데 계단 수를 일일이 수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인지 휠체어인지가 파악하면 되는데 아, 저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 아, 왜 한 거야? 아, 난 저걸 다 보고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열정이 뛰어난 저희 동료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떠셨는지요? 계단 개수까지 왜 셌나는 저도 혹시 제 생각에는 우리 태연 비서가 네. 내근만 하다가 이제 현장 지원을 나갔는데 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지나치게 열심히 한 게 아닌가.